꿀TV와 함께 벤투호의 아시안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 비판할 부분들을 지적했다면 두 번째 편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겠는데요. Not ba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할 부분. 우선 첫 번째, 벤투 감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입니다. 철학과 고집,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게 결국은 결과에 따라서 성공하면은 철학을 지킨 것이고 실패하면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되는데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경기를 지배하겠다는 철학에 근간한 어떤 축구 방법들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기록했던 골들 뭐 코너킥과 페널티킥을 제외한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만든 세 골의 장면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측면으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측면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거나 혹은 빠르고 낮은 크로스에 의한 컷인 플레이들.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진 과정에서는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런 의도성을 갖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숙련을 통해 가지고 대표팀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건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분석팀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동했다는 부분. 이번 대회에서 벤투호는 총 4팀의 분석팀을 동시 가동하면서 우리가 맞붙게 될 상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습니다. 벤투 감독 밑에 있는 외국인 코치들 외에도 미하엘 밀러 위원장과 정정용 김정수 이 전임 지도자들까지 이번 대표팀이 펼쳐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로 합류를 해서 4개의 팀을 3명의 분석관과 함께 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경기장을 커버하면서 상대를 분석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조별리그 끝나면은 그제서야 토너먼트에서 맞붙게 될 상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급급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벤토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백하게 좋았던 장면들 한번 돌아볼게요. 첫 번째 수비 전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섯 경기에서 벤토가 2실점을 했죠. 그중 한 골은 이제 끝나고 나서 오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레인이 터뜨렸던 동점골 오프사이드 오심이었었는데 저는 김영건과 김민재 이 두 센터백 조합은 근래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이 내려서는 라볼피아나 전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센터백들이 양 사이드로 넓게 벌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내려와서 우리가 공세를 취하면서 풀백들이 올라갈 때 이 세 명의 수비가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면서 상대 역습에 대비를 하고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들이 대회 내내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우리가 노출하지 않았었죠. 물론 카타르전의 실점은 굉장히 뼈아팠습니다만. 공격에서는 답답한 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는 큰 허점이 없었다. 라고 평가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벤투호의 운영에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내부적 결속과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외부적인 문제로 이번 대회 굉장히 좀 팀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언론의 보도도 그랬고 좀 팬들의 믿음도 대회 중간에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여러 뭐 논쟁들도 있었고 한데 팀 자체는 대회 내내 강한 결속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게 어떤 벤투 감독의 리더십이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대회 기간 중에 나왔던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대회 후 선수들이 SNS에 올렸던 좀 스스로의 어떤 반성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글 등을 보면은 어떤 감독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표팀이 아시안컵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이번 아시안컵 벤투호의 여정을 좀 돌아봤는데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저도 결승까지 꼭 가서 우승하고 보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팬들의 마음처럼 저도 안타깝고요. 하지만 대표팀은 또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잇따라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변화의 시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벤투호에게도 저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패에는 분명한 분석과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또 비판도 필요하지만은 비판 이면에는 우리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꿀TV는 이번 아시안컵 현장 취재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했었는데요. 앞으로도 펼쳐질 여자 월드컵, 또 20세 이하 월드컵이 올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도 최대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느낌이 물씬 풍기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꿀TV 지켜봐 주십시오.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